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에, 약간 낯선데요? 직장인 가브리엘. 천주교신가봐요. 근데 네. 뭔가 직장인? 직장인. 가브리엘? 이 느낌이 뭔가 호환이 잘 안 돼요? 되게 뭔가 생소합니다. 네. 종교인 가브리엘 이런 느낌이어야 될 텐데. 좋다 나쁘다 뭔가 가늠이 안 되네요. 네. 일단 뭐 이분께서 보내주신 종목은 너무 유명합니다. 예. 셀트리온 제약이죠. 제약? 셀트리온 사실 뭐 온 국민이 주목하는 바이오 대표 종목인데 네. 셀트리온 오늘 이 두 형제 중에서도 코스닥에 제약이 너무 많이 빠져요 지금. 유독 오늘 8% 넘게 내려갑니다. 왜 그러죠? 아 이게 사실 얼마 전에 그 합병에 관련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던 이슈 네. 그 이후부터 제약과 헬스케어 이 흐름이 변동폭이 좀 차이가 나긴 했거든요. 자 제약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9만 300원이고요. 5%입니다. 합병이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다 호재로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자꾸 떨어지니까 의심을 하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지금 급락 중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장기 투자 가능하다고 하지만 하염없이 떨어지면 이거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멘탈이 절대 안 됩니다. 네. 예, 되는 걸 하셔야 돼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금사전문가님 큰 거 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이거 오늘 너무 많이 빠집니다. 어떻게 보죠? 네,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자체가 맨 처음에 그 셀트리온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이 되고 또 셀트리온 또 제약이 또 상장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합병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합병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 합병을 언제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병할 것이냐 또 합병하는 행태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지분을 또 조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호재를 맞지만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아마 순탄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익을 보느냐. 셀트리온이 이익을 보느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익을 보느냐. 셀트리온 제약이 이익을 보느냐에도 다르잖아요. 셀트리온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헬스케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약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그 합병의 행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주가는요, 어느 정도 주가는 그냥 저점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게 셀트리온 제약이 되었던, 뭐 셀트리온 되었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가 일봉이고, 이게 주봉, 월봉 차트잖아요. 주가는 거기가 주가는 다 내려온 자리예요. 지금은 이제 인내심을 좀 발휘할 그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요. 이분께서 9만 300원에 지금 5%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종목은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합니다. 아마 이제 합병이 되고 나서 하나의 기업으로 이제 통일되면 주가 흐름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매수 가격이 9만 300원이에요. 그까지는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가가 만약에 오늘 지금 8%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33일 이평선을 깨고 만약에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이 종목은 얼마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냐면요. 8만 원 정도 내려오면 이것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8만 원 정도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자리가 얼마였냐면 이 자리가 6만 8천 원이었어요. 아마 이거 깨면 34일 까맣게 치르는 거 깨게 되면 8만 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이 정도 내려오면은요 추가 매수 하세요. 추가 매수 지금 5% 가지고 계시니까 5% 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8만 원에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한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전략을 제가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네.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는데요.